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뷰 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오늘 생방송 뷰는 좀 시를 한 편 좀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네.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진다.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김영랑 시인의 5월이라는 시의 일부분인데요. 이 시처럼 여러분도 좀 푸르름이 가득한 그런 5월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실록의 계절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움츠려 있었던 자연의 푸르름이 더해져서 그 어느 달보다 좀 더 생기 있었던 5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달보다 지출이 조금 많았을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피천득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의 청신한 얼굴 같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5월을 보내야 될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뷰 준비한 문자 키워드 이겁니다. 5월 안녕.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새로 뽑은 대선이 5월에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5월을 떠올리면 그 대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기억에 남는 하나의 사건이 네. 될 수 있고 추억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5월 어떤 소중한 추억들을 갖고 계신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분은 5월 한 달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정신없이 보내신 것 같아요. 전북의 곳곳을 돌아다니느라 바쁘신 왕눈이 김동화 리포터, 오늘은 어디에 나가 계신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화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전달해드리는 왕눈이 리포터 김동화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의 관문, 전주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뚝 하고 멈추게 하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이 길에서, 이 길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에게 제가 여쭤보고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저 기억나시나요? 반갑습니다. 영화제 때. 그렇죠. 네. 제가 맞아요. 매수 구면이에요. 네, 눈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예뻤습니다. 저 못지않게 크시거든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네. 한복을 너무 멋스럽게 입고 계셔가지고 제가 맞아요. 턴을 한번 부탁드렸는데 네. 오늘 또 정장을 너무 이쁘게 입고 계시다 마시죠. 네, 네. 턴 안 보면 우리 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도 가볍게 멋지게 네. 턴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야! 우리 시장님 고맙습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아, 김동아 리포터 네. 대단합니다. 시장님, 예. 다름이 아니고 네. 이곳에 뭐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길이 생겼나요? 아, 이 길은 이름은 천마중길이고요. 네. 이제 전주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따뜻하게 맞이하는 처음 마중하는 길,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천마중길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 길은 원래 40년 동안 굉장히 삭막한 도로였죠. 그냥 네. 뻥 뚫린 도로에 자동차만 있는, 그리고 옆에는 폐허된 유흥업소만 있는 이런 공간이었는데, 도시라는 것은 그릇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담는 그릇인데 그릇 모양에 따라서 담겨지는 것들이 형태가 변하듯이 네. 도시도 도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도 변해지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낙후됐던 이곳을 훨씬 더 문화적이고 생태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또 전주를 찾는 많은 분들이 전주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의 인상이 안 좋으면 우리가 다시 복구할 수 있지만 도시의 첫인상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이쁜데요. 네. 그릇에 담고 싶다 하셨는데 네. 뭐 굳이 모양으로 따지면 어떤 모양이 어떤 그릇에 담아서 어떤 도시를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네모진 이 사각형 안에 꽉 갇힌 그런 도시가 아니고 네. 그 그릇은 곡선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그 안에 또 담아지는 콘텐츠들이 자동차와 매연의 소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안에 문화예술 콘텐츠가 있는 그 네. 문화예술이 전통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무슨 그 클럽 파티가 될 수도 있고 치맥 페스티벌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이 공간에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전에 문화예술 콘텐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공연을 좀 나중에 그 볼 수 있을까요? 이 공간은 콘텐츠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버스 승강장도 네. 예술가들이 만들었거든요. 승강장도 특이하게 생겼는데 버스가 막았습니다. 이제 공장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조립하는 걸로 그쳤는데 네. 예술가들이 이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이 공간 안에는
이제 주말에는 버스킹 공연도 하고 네.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치맥 파티도 하고 젊은 친구들 와서 클럽 파티도 하고 모자도 또 문화예술 뭐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는 그런 아주 멋진 그려졌고요. 공간으로 변모할 계획입니다. 아 사실 우리가 그냥 길 하면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데 네. 지루하면서 탈피해서 뭐 새로운 어떠한 그 길을 창조하고 싶으신 거군요. 이것저것 그렇죠. 있으니까요. 원래 여기는 네. 도로였는데 네. 도로를 생각하면 자동차만 생각이 나지만 네. 거리를 생각하면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자동차를 위한 도로가 아니고 네. 사람을 위한 거리로 만들어가는 게 이 도로의 컨셉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한번 가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사실 전주하면 유명한 게 한옥마을, 뭐 예. 벽화마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곳을 빼고 네. 굳이 여기다가 전주역 앞에다가 이런 길을 조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옥마을은 전통이 굉장히 강한 공간이죠. 네. 한옥마을이라는 공간도 전통이고 세워지는 것도 전통인데 네. 이 전주 천마중길은 전통과는 약간 다른 색깔의 모던하지만 그렇지만 생태적이고 또 모던하지만 또 우리 것도 중요하지만 재즈라든지 또 예를 들면 뭐 수제 맥주라든지 네. 그런 게 어우러진 그런 공간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시장님 문화 공간이에요, 제가 정말. 평소 알기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과 네. 소통하는 행보를 즐겨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자 오신 김에 여기 네. 우리 시민분 있습니다. 시민분과 아, 직접 만나보나요?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카메라 한번 보 전주시장입니다. 네. 경기도 부천에서 내려오셨어요? 아, 네. 네. 시장님 죄송한데 질문은 제가 해도 돼요? 관광 제 직업을 뺏지 말아주세요. 제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저도 질문 몇 가지만. 안녕하세요. 마중길이 생긴 지가 지금 조금 지났는데 네. 마중길 생기고 나서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 전 관광객이어가지고 아~ 처음 봤는데 첫인상이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되게 편하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인상이 아, 좀 그래요? 어떠신지요? 그러면은 기차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아, 네, 저 기차 타고 와가지고 지금 버스 타러 왔거든요. 잘 됐다, 잘 됐다. 딱 첫 마중길이네요. 예. 기차 딱 내렸다. 네. 딱 내려서 처음 보셨을 때 이게 전주의 첫 그림이잖아요.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일단 가운데 막 나무들 있고 이러니까 좀 보기도 더 좋은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그냥 도로여가지고 좀 작년에 오셨군요. 막혔는데 지금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정말 다행이다. 그럼 작년에 봤을 때, 올해 봤을 네. 때 비교했을 때 좀 느낌을 말해주시면요. 지금 이제 막 나무도 있고 뭐 이제 더 이거 더 울창해지면은 사람들 다니면서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또 공연이 많이 생기니까요. 나중에 또 오셔서 공연을 함께 즐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즐거운 전주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시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환영합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전주 시민이건 그리고 찾아오신 관광객이건 여기 마중길을 오시는 분들에게 이 마중길 어떤 길로 기억에 남았으면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사람을 담는 그릇인데 저는 우리 도시가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녹색 생태 그리고 의미 없는 직선보다는 아름다운 선을 가진 곡선의 도시로 가는 게 천만죽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혹시나 도심 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요? 예,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전주 시내 성매매 직결지 선미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것도 예술의 힘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고요. 그렇죠. 다 쓰러져가는 팔복동의 공단도 역시 예술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렇게 많은 계획을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뭐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이 마중길로 누군가를 마중 나와서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였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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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좋네요. 네. 마중길.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첫 마중길을 통해서 또 전주의 첫 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관광객들도 이렇게 환영을 할 수 있고 우리 뭐 시민 여러분들도 네. 일부러라도 이렇게 산책으로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생방송뷰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5월 안녕입니다.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5월 하면 뭐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또 5월은 축제의 달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전주 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고창 청고리밭 축제도 있었죠. 진안 꽃잔디 축제도 있었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축제에서 여러분들 느꼈던 어떤 뭐 인상이라든지 추억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푸른 청보리밭을 보면서요. 네. 마음까지 시원해졌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시원하죠. 예. 이런 게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에서 얻은 깊고 그윽한 차 향기를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야생 차밭에서 얻은 고려 단차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 사람아, 이제 오면 어떡해? 아니, 왜요? 아, 이 사람아, 차는 아침에 따야 되는데, 해가 예. 중천에 떴잖아, 지금. 아, 그러면은, 빨리 가야 되나요? 아니, 당연히죠. 빨리 갑시다. 빨리 가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가시죠, 빨리. 다향 천리. 깊고 그윽한 차향이 천리를 간다는 말입니다. 한 잔의 차에 깃든 수많은 이야기, 고려 단차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손길도 미치지 않는 깊은 산속, 숨겨둔 보물을 찾듯 험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차밭 온다고 그랬고, 이렇게 왜 있잖아요. 이렇게 막 조성된 거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 무슨 산삼 캐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산잎 야생 차러 가면 예. 거의 산삼 같죠 사실. 아유 여기 보이죠? 아 여기요? 네. 아 보이죠. 네. 여기 그 차 숲이 네네. 아주 오래전 고려 시대 이전에 예. 조성돼 있는 차밭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아주 굉장히 우거집니다 숲이. 이 숲 속의 차들은 네네. 사실상 그 다른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예예. 이렇게 우거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 크고 작은 사찰 주변에는 차나무가 있었는데요. 13년 전 오랜 야생 차밭을 발견한 그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찻잎으로 그 시대의 차를 재현해보기로 결심했죠. 700년이 넘은 차밭에 왔으니까 제가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자, 잠깐만요. 야. 이거 뭐예요? 아, 차잖아요, 이게요. 아, 이게 찻잎인 맞는데. 예. 보세요. 찻잎이 어떻게 생겼는가? 묵은잎을 따고 있어요, 지금. 아, 그거 좋은데 이게 묵은잎인가? 그러죠. 여린순을 따야 돼요. 연녹색의 찻잎을. 아, 색깔이 좀 다르긴 다르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새순인가요? 당연히죠. 아, 이거 오래된. 예, 새로 핀 순이고. 네네. 이건 작년에 피었던 순들이에요. 예. 아, 이런 찻잎을 따고 계세요, 이거. 아 그렇군요. 천리에 퍼지는 차향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찻잎 하나도 허투루 담지 않는 오동섭 장인. 정성을 담아 찻잎을 따는 일은 고려 단차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선생님, 아 이렇게 올라오기도 사실은 힘들고 네.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따야 되는데 네. 이렇게 야생차를 고집한 이유는 뭔가요? 그 차가? 네. 맛있어요. 그리고 향기로워요. 예. 그리고 차 먹고 난 다음에 느낌이 너무나 좋아요. 재배사에서 느낄 수 없는 아주 멋진 매력이 야생차에 들어있어요. 매월 땅 김시습의 만복사 접포기에는 보련사라는 절터가 나오는데요. 그는 이 보련사 터 아래 억새 지붕을 엮어 집을 짓고 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햇살 아래 자연스럽게 시든 찻잎은 덮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차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불을 다루는 것도 그의 몫입니다. 어때요? 신문지 한 장으로 불 붙이는 기술. 아, 대단하신데요? 네. 이게 타고난 불에 대한 DNA랍니다. 아, 선생님, 근데 굳이 이렇게 장작을 쓰시는 이유가 뭐죠? 차를 투입했을 때 사실 온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작을 이용하게 되면 차를 투입했을 때 속 바닥의 온도를 일정하게. 예, 일정하게 빨리 유지시켜줘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군요. 네. 45초 정도에 차가 끝날 겁니다, 아마. 45초? 네네. 제가 저 재봐도 됩니까? 네네. 시작! 으이!
완전히 아니 땀으로 뒤범벅이 됐어요. 네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아 근데 아까 이렇게 덮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빠른 속도, 빛의 속도로 막 덮으셨어요.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우리 차만의 독특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차소치 늘어붙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덮게 되었어요. 근데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떠 막 하시던데요? 네, 덮는 것을 우리가 살청이라고 하는데요. 살청이요? 네, 차솥에서 네. 이렇게 찻잎을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요. 회전. 예, 그렇지 않으면 400도 이상에서 덮을 수가 없어요. 덮은 후 말린 차는 증기를 이용해 찐 후 보자기에 싸서 차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데요. 다시 원형 틀에 넣고 힘을 조절해가며 누르는 그 순간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리포터님, 네. 잠시 와보세요. 예. 자 이렇게 씌우고요. 네. 나무를 예. 이렇게 올려들어 볼게요. 그리고 자 앉아보세요. 네. 앉고 있으면 차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세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네. 자, 여기서 이거 내려놓고요. 네. 그다음 이것을 보면 차가 되었어요. 이야, 이게 완성이 됐네요. 예, 완성된 차예요. 이야,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 올려놓으면 되겠죠?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어. 여기는 우리 집에서 아무나 보이지 않는 곳인데 네. 비밀 보물창고인데요. 네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항아리 안에는 차가 들어있어요. 아, 이 항아리 안에? 네. 이 차가 예, 예, 예. 항아리 속에서 네네. 품성을 기르고 있다. 품성을? 예. 야. 둥근 덩이차를 가리켜 단차라고 부르는데요. 고려시대에 유행한 단차를 7년의 오랜 연구 끝에 재현한 오동섭 장인. 시간이 지날수록 항아리 속 차의 맛과 향이 깊어갑니다. 향이 깊습니다. 맛이 좀 남다른데요. 제가 차를 많이 먹어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고급차 같은 예, 네. 그리고 계속 향이 입에서 맴돌아요. 네. 계속 이렇게 네. 없어지지 않고요. 네. 이유는 그 깊은 숲속에서 찻잎을 따왔고요. 그리고 오래된 차나무였고 제가 오늘 이제 아침부터 해서 지금 밤늦게까지 쭉 있었잖아요. 네. 선생님이 이 차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시고 정확하시고 빈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손에 떠났을 때 차가 근심 걱정이 없는 차 그런 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옳은 차를 만들겠다는 생각들 뿐이 없어요. 깊은 산속 야생 찻잎으로 단차를 만드는 오동섭 장인. 차에 대한 사랑과 노력이 빚어낸 작품 고려 단차. 오늘도 그가 만든 차 향이 천리로 퍼져갑니다. 네, 화면 속에서 본 이 고려 단차가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야, 차 맛이 정말 궁금했는데 네. 저희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한번 들어보죠. 네. 자, 일단 향이 좀 맛이 너무 궁금해서 향을 네, 보기도 전에 마셔버렸어요. 고려 단차를 처음 마셔봤는데 한 번 더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음미를 하고 싶을 정도로 입에 좀 강하게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이 굉장히 깊고 네. 그윽하다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제 알 것 같고요. 깊은 산속에서 캐와서 그런지 정말 맛이 확 깊게 막 들어오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목 끝에서 제가 맛을 음미하고 있거든요. 네,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그런 맛인데 정말 맛이 깊고 네. 그윽한 그런 단차였습니다. 이 단차라는 거는 이렇게 둥글게 덩이로 만든 차를 부르는 말인데요.
이 단차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제자들이 몰려온다고 해요. 네, 예. 아마도 그 옳은 차를 만들려는 장인의 노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도 좋은 차, 또 옳은 차를 오래오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몰래 또 마시고 있었는데. 아, 자, 오늘 5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5월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푸른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번에는 편백나무가 빼곡한 장성의 충령산으로 가보겠는데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지금의 편백나무 숲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실록의 계절 5월. 생명력이 넘치는 5월의 숲은 향기와 빛깔, 소리로 우리의 오감을 깨우는데요. 치유의 숲으로 알려진 장성 충령산은 이 5월 피톤치드를 잔뜩 머금고 우리를 손짓해 부릅니다. 국내 최대의 편백나무 숲이 우거진 힐링의 숲 장성 충령산으로 떠나봅니다. 자철 푸르른 숲, 상록수가 울창한 장성 충령산. 산에 들어서자마자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편백나무가 빽빽했습니다. 이 편백향이 가득한 게 코도 뻥, 눈도 뻥, 마음도 뻥. 아, 너무 좋다. 평일인데도 등산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삼삼오오 어울려 맑고 상쾌한 숲의 기운을 느끼며 산림욕을 즐기는 사람들. 어떻게 좀 몸이 굉장히 뭐 느낌이 힐링? 없나요? 힐링? 힐링도 되고.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숲에 딱 들어왔는데 편백 향이 나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완전 힐링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축복받은 산. 이 보물 같은 산이 있다는 것이 또 우리 장성 큰 복이지. 어디 한번 숨 한번 크게 들이셔보세요. 장성 충령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편백나무 숲으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 산림욕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엔 산림치유사가 배치돼 있는데요. 산림치유사님의 안내를 받으며 충령산을 제대로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이 충령산 하면 편백나무가 정말 유명한데 언제부터 이렇게 편백나무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임종국님께서 1956년부터 76년도까지 21년 동안 가꾸신 이 산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이 250만 주 정도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4,50년 전 한 사람의 손길에 의해 심어진 한 그루 한 그루의 편백나무들. 이것들은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덕분에 이곳은 치유의 숲, 힐링의 숲이 되어 많은 이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네. 맨발스길입니다. 흙하고 그다음에 낙엽이 이렇게 쌓여있는 이곳에서는 발의 촉각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 촉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맨발로 걷습니다. 저 그럼 신발 벗어야 돼요? 네. 충령산에는 몇 개의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로 걷는 맨발숲길과 피톤치드가 가득한 순면길 등이 그것인데요. 보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 발을 맨발 걷기를 하면요. 약간 이완되는 기분이 된다네요. 심신도 이완되고. 네. 우리가 발에 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맨발로 흙길을 30여 분 걷다 만나게 된 개울물. 소리만 들어도 참 시원하죠. 개울에 발을 담그자마자 환호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정말 평소에 맨발로 걸을 일이 없잖아요. 네. 뭔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뭔가 집중도 되고 딱 이렇게 건강해지는 기분? 그냥 좋은 공기만 마신 게 아니라 맨발로 산길을 걷고 계곡에 발을 담그다 보니 정말 숲의 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게 건강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번엔 순내음길에 있는 해먹에 몸을 실었습니다. 치유사님, 근데 언제 제일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 시간이에요? 네, 아침 9시부터요. 오후 2시까지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딱 그 시간이잖아요. 어쩐지.
몸에서 느껴지는 게 달라요. 정말 힐링이 너무 돼요. 특히 더워지기 시작하는 5월부터 나무들은 피톤치드를 더 많이 내뿜는다고 해요. 해목에 몸을 맡기다 보니 스르르 잠이 오더라고요. 누워서 바라본 숲과 나뭇잎 사이로 잘게 부서지는 햇살 참 예쁘더라고요. 이건 힐링을 넘어 숲에서 누린 호사였습니다. 아, 힐링된다. 어머, 아 근데 산비탈에서 뭐 하시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산마늘이라고 명이나물, 쉽게 말하면 명이나물입니다. 이게. 아, 명이나물 저 잘 알아요. 예, 고기 구워 먹을 때. 네, 맛있죠, 맛있죠. 추가해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아, 그 명이나물이에요? 네. 충령산 산기슭의 지천으로 자라고 있는 명이나물. 울릉도의 특산물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장성 충령산에서도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성에서도 명이나물이 자라기가 괜찮은가 봐요? 뭐 재배 조건 같은 게? 아, 조건은 네. 울릉도에서 이게 이제 잘 크는 이유도 거기가 해양성 기후여가지고 산들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이게 열이 많은 작물이라 이게 시원하고 선선하고 그다음에 그 한 여름에 직사광선을 좀 피해주는 그런 환경이면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편백나무 공기 진짜 좋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 공기 맞고 자라니까 훨씬 더 건강에 좋겠네요, 진짜. 네. 맑은 공기가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겠죠. 이 명이나물은 피톤치드를 마시고 자라 향이 더 강하고요. 빽빽한 숲속 나무 그늘에서 자라서 잎이 더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아우, 우리 아버님 센스 최고죠. 오늘 새참으로 명이나물과 수육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이 귀한 걸 맛볼 수 있었는데요. 나무가 울창하니 공기 좋은 곳에서 이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더구나 귀한 이 명이나물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전 사실 명이나물 생잎은 처음 먹어봐요. 상추처럼 고기에 싸서 먹으면 그 맛이 어떨지 참 궁금했는데요. 너무 개운한데요? 장아찌랑 다르게 또 이제 생잎이잖아요. 마늘 향이 술술술 나면서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깔끔하게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명이나물 장아찌에 고기를 싸서 한 입 먹었는데요. 공기 맑고 피톤치드 빵빵하게 나오는 숲에서 먹어서 그런지 맛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자, 다음은 산에서 내려와 충령산 여행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들른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제가 아주 편백으로 온통 힐링을 하고 오긴 왔지만 네. 이곳에 오면은 피톤치드로 제대로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여기 아,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저희는 편백 톱밥으로 그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찜질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충령산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실내가 온통 편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편백 족욕에서부터 반신욕, 찜질까지 편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피톤치드 건강랜드인데요. 와, 아까는 충령산 안에 이 편백 안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도 완전히 편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와, 아까는 내가 시원한 물로 발을 담갔는데 지금은 따뜻한 물에 물을 담그니까 어우, 근육이 이완되는 것 같아요. 피로가 싹 빠져나가네. 음식만 코스 요리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는 편백 풀코스가 있는데요. 먼저 족욕을 한 후 반신욕을 즐깁니다. 이러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살짝 열이 나요. 아, 이제 산림욕장이요? 네. 어? 아니, 근데 아니, 기껏 여태까지 열을 올렸는데 여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아, 네. 일부러 시원한 코스를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찜질 하시는데 지금 족욕하시고 반신욕 하셔서 열이 많이 나시면 찜질 하시는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심신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이쪽에서 지압도 하시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셔도 됩니다. 아, 여기서 심신 안정과 네, 누워 계셔도 됩니다. 오우, 편백향! 오우, 편백향! 산림욕장은 온통 편백으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한쪽에 심어놓은 편백나무에서 편백 특유의 기분 좋은 향기가 솔솔 나서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이완이 되더라고요. 해수찜질, 모래찜질은 들어봤어도 편백효소찜질은 처음인데요. 일단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편백통 안에 누워서 모래찜질을 하듯 온몸을 편백효소로 덮는데요.
이곳의 온도가 75도에서 80도예요. 아니, 이렇게 따뜻한데 진짜 이게 전기 안 쓴 열 맞아요? 네, 자연열입니다. 어휴, 그러기에는 너무 뜨거운데요? 따뜻하니? 살짝 뜨겁긴 하지만 온돌방처럼 뜨뜻한 열기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어깨도 풀리고 몸의 피로가 다 풀리더라고요. 10분밖에 안 됐는데 얼굴에 땀 좀 보세요. 아, 잠깐만인데도 땀이 쫙 올라오는 게 제대로 독소가 배출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온몸으로 피톤치드를 느끼고 가는데 저는 오늘 이 추억으로 내일부터 행복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장성은 정말 힐링의 도시예요. 너무 좋네요. 원시림처럼 울창한 편백숲이 우거진 장성 충령산. 충령산, 그곳에 가면 숲의 향기가 가득해 몸과 마음이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충령산에 한번 가보세요. 숲이 여러분을 반겨줄 겁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편백나무로 이루어진 숲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편백나무 숲에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일간 네. 그린블루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나들이 삼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셔서 피톤치드도 마음껏 네. 네, 마음껏 흡입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5월 안녕으로 받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유진 아나운서가 좀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먼저 5895님 문자입니다. 네. 이번 달에는 행사가 몰려 있어서 금전적으로 힘든 달이었어요. 5월은 제 돈만 잔뜩 가져갔네요. 6월은 돈이 다시 제게로 돌아오는 달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은 뭐 가정의 달이다. 그리고 네. 뭐 각종 결혼식이다. 뭐다 행사가 많아서 좀 지출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6월에 나간 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간만큼 또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지출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네.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또 좋았던 오히려.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받은 분들은 또 얼마나 기분이 맞아요. 좋을 것이며 또 드리는 분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네. 드린 만큼, 돈을 드린 만큼 또 오는 게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5820님 문자입니다. 오. 호주에서 온 친구를 위해 전주 투어 가이드로 나섰습니다. 맛집 찾아다니던 일이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았네요. 라고 하시네요. 이야, 이 호주에서 온 친구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첫 마중길은 혹시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도 함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셨길 바랍니다. 네. 저도 친구들이 전주에 놀러 오면 이곳을 갈까 이곳을 갈까 고민하고는 하는데 정말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자랑거리가 너무 워낙 많아서 네. 네, 소개해드리기가 많은데 전주 잘 투어 가이드 해주셨으니까 호주 가셨을 때는 또 이 친구분이 호주 또 투어 가이드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호주의 맛집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탐방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문자 알려드릴게요. 네. 5546님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 대학 축제에 다녀왔어요. 모교는 아니었지만 옛날 생각도 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 정말 재밌더군요. 라고 하시네요. 야, 그렇죠. 최근에 대학 축제들이 한창이었거든요. 네. 가서 이제 대학 이 젊음도 확 느끼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드시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네.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모교 그러니까. 축제를 못 가서 좀 아쉽습니다. 올해는 못 갔지만 저는 다음 축제를 노려보겠습니다. 네, 저도요. 예. 네, 다음 문자입니다. 5339님, 올해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 어버이날 선물로 화장품과 정장을 사드렸어요. 이야. 기뻐하시던 부모님 얼굴이 기억에 남네요. 라고 했네요. 야, 첫 월급으로 이렇게 부모님께 선물 뭐 많이들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직접 이렇게 사드리기가 쉽진 않거든요. 화장품과 네. 정장까지 사드렸다고 하니까 야, 효자, 효녀 인증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저는 지난달에 첫 월급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선물을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효자, 효녀들이 많이 있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4721님 문자입니다. 연휴가 많았던 5월, 여자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앞으로 함께할 좋은 날들이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야, 이분도 참 5월에 좋은 일이 있으셨네요. 아니, 이 양가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오셨으면 이미 이야기가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뭐 진행 중인 모양인데
앞으로 좋은 인연 맺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5820님, 5546님, 4721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더니 비 소식이 있었죠. 지금 뭐 지금도 혹시 내리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내리는 단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요즘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사에 필요한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번 비가 그 가뭄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적당하게 비가 내려서 가뭄 그리고 또 무더운 날씨도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생방송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N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 도심 속 스윗 라운지 72번가 에비뉴 커피와 함께합니다.